이번 시간은 매거진이나 포스터 같은 지면 디자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사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준비해 드릴게요. 파일을 열어주시면 저는 첫 번째 이 튜브를 선택해 볼게요. W를 눌러서 왼쪽에 이 퀵 셀렉션 툴이죠. 이걸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에서 아래쪽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추가가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나머지는 다 가려지게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색 부분이 안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온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배치를 해줄게요. 배경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어저스먼트 레이어의 솔리드 컬러를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회색빛이 나는 배경으로 선택을 하고 OK. 그리고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줄게요.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J를 눌러주면 복제본이 생기죠. 위쪽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이거는 에디트의 자유변형이에요. 단축키 컨트롤 T.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서 플립 버티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거울에 비친 것 같이 양쪽이 완전히 반대로 반전이 된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맞닿게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이죠. 아래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아래. 이 부분은 위죠. 아래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면, 자, 커서가 일로 가 있어야 돼요. 브러쉬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로 칠하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지금은 흰색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보이게끔 만드는 거고요. 컬러 팔레트를 검정으로 바꿔준 다음에 색칠해 주게 되면 안 보이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그라디언트 효과로 G를 눌러서 쭉 검정에서 흰색으로 가게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머지 배경 영역도 보이게 돼요. PNG 파일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JPG 파일일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준 다음에 브러쉬로 칠해주게 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룹을 추가해서 방금 아랫부분에 있던 그림자가 되는 부분을 그룹 안에다가 위치시켜주고요. 그룹을 통째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줄게요. 그러면 G를 눌러서 다시 그라디언트로 오고 색깔은 아까처럼 흰색과 검정으로 해주시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쭉 그어주시면 흰색이 보이는 거고 검정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점점 갈수록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Reverse를 체크 표시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같은 방향으로 했을 때 반대로 되겠죠. 점점 사라지면서 안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사라지는 효과의 정도를 정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가 있고 아래쪽으로 비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오브젝트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그라디언트로 점점 안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